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팔만대장경, 그리고 고궁이나 사찰, 정자나 루의 현판 및 주련 등에 남아있는 우리의 작품들. 우리는 이런 서각 작품들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결국 무언가를 기록하여 남기려는 인간 본능의 욕구가 시대적, 환경적, 문화적 요인에 의한 변화를 통해 지금의 서각예술로 발전한 것이 아닐까. 서각이란 문과 각과의 만남, 그야말로 문자와 칼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도구를 들고 돌이나 나무를 다듬기 시작할 때부터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 서각공예는 인류의 기록이자 작품이며 역사를 통해 전해내려오는 예술이기도 하다. 오늘의 주인공, 전통 서각 전문가. 그 서각 공예를 하는 이들을 만나보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다. 칼과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한 이곳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 망치와 칼을 들고 나무를 두들기는 사람들이 작업실을 가득 메웠다. 세심하고 강한 손길로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열정적이라 주변에서 말을 걸어도 모를 지경이다. 나무와 칼이 부딪혀내는 소리 가득한 그 속에 오늘 만나볼 전통 서각 전문가가 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석촌 김상철 선생님. 철제 오옥진 선생에게 사사받아 곰달래 서각회 고문으로 재직 중인 주인공. 사단법인 한국서각협회 고문으로도 일하고 있다. 중요 무형문화재 각자장 이수자 제4호로 대한민국 서각대전 심사위원으로 일하며 저술활동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무언가를 새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서각의 기본이고 정신이다. 뭐 서각은 일반인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지금 모르고 스쳐가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궁의 현판이나 이 산에 이제 사찰 같은 데 올라가 보시면 그 사찰의 대웅전이라든가 주련 아니면 정자 같은 데 현판, 이런 것이 다 서각의 종류입니다. 다시 말해 서각이란 글씨나 그림을 나무나 기타 재료에 새기는 것을 말하며, 시, 서, 화에 병칭될 만큼의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 서각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글의 내용과 각의 기법을 포함하여 소재의 조형성, 즉 선과 선의 모임, 선 전체의 구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도법, 색의 조화와 구성, 모든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각의 방법이라면 글씨나 소재를 나무에 붙인 후 칼과 망치로 새기면 된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서각은 그에 필요한 소재의 선택, 소재의 성질과 공구를 다루는 법, 색채에 관한 지식 등 여러 면에 대한 다양한 상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각이라는 용어는 언제, 어떻게 쓰여지게 된 것일까? 서각이라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이 관심이 일반인한테 안 돼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라든가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각자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이제 서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근데 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각을 먼저 내세우고 싶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통용되는 것이 서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협회에서도 할 수 없이 그냥 서각으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서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1971년 인사동 한국서각사에서 최초로